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래스 멤버를 살펴보고 있는데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그 멤버 속에는 메소드와 변수가 그 멤버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메소드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변수를 배우면 되겠죠? 자, 변수와 메소드를 같이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저는 루비에서 시작할게요. 3.rb 자,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기에 앞서서 그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csnew, cs라는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i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세 번 카피해서 2, 3 이렇게 하면 각각 i1, i2, i3라고 하는 세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제가 cs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클래스 메소드인 getCount를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이 출력되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생긴 거냐면 우리가 현재 인스턴스를 3개를 만들었죠. 즉, getCou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했는지를 이 getCount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알려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i4를 했다면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 cs라고 하는 저 클래스도 인스턴스들처럼 내부에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클래스가 생성될 때마다 CS 내부에 숨겨놓은 어떤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getCount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통해서 CS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속해 있는 어떤 변수의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 메소드와 그리고 이 안에 숨어있는 클래스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클래스 cs and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초기화를 할 수 있죠. initialize 그쵸? 자, 그리고 이 루비에서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는 앞에 골뱅이를 두 개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것은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고 만약에 요렇게 카운트 한다면 요 변수는 인스턴스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고 요것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와는 상관없는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카운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itialize라는 이 메소드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되는 메소드잖아요. 다시 말해서 initialize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우리가 count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현재 count의 값에 1을 더한 값을 현재의 count 값으로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요 밑에 있는 메소드는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자, 에러가 나네요. 이 에러의 내용은 왜 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메소드의 내용을 한번 보면 현재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의 값에 1을 더하는데 처음으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다시 말해서 이니셜라이즈가 처음 호출될 때 여기 있는 이 count라는 값은 현재 어떠한 값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얘가 실행이 되면 initialize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그때 요 count 값에 1을 더한 값을 count 값으로 다시 두는 건데 현재 count의 값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을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골뱅이 count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저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자, 그건 어디서 하면 되냐면 이 함수 바깥쪽에서 함수 밖 클래스 안쪽에서 이렇게 count를 0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 클래스가 처음으로 컴퓨터에서 읽혀질 때 컴퓨터가 이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얘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CS라는 클래스의 count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최초 한번 세팅을 해놓고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고요. 얘가 실행되면 initialize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클래스의 count 변수가 실행될 것인데 클래스의 count 변수는 바로 이걸로 인해서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플러스 1은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count, 현재 count의 값은 1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가 또다시 실행이 되겠죠. initialize가 그러면 현재 count의 값은 1인 상태예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이 count의 값은 이제 2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3, 4 이렇게 count의 값이 높아지다가 우리가 get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이 4라고 하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Count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def getCount and 그리고 return 골뱅이 골뱅이 coun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getCount를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getCount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CS의 소속으로 호출했잖아요. 그러려면 getCount를 CS의 소속, 클래스의 멤버로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4가 출력됩니다. 왜냐? 이 클래스 변수에 4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클래스 변수라는 것의 어떤 의미입니다. 이 클래스 변수라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와는 다르게 인스턴스 변수는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갖는데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인스턴스가 그 변수를 공유한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count라고 하는 이 변수는 i1도 사용할 수 있고 i2도 사용할 수 있고 i3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유되는 변수, 공유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이 변수의 값을 우리가 1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걸 통해서 몇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썬으로 똑같은 일을 한번 해봅시다.